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딜리트 문 같은 경우인데요. 네, 딜리트는 말 그대로 하나의 로우를, 네, 하나의 로우나 아니면 테이블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지우고 나면은 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서 지워야 되고요. 딜리트 문 같은 경우엔 더 간단합니다. 딜리트 문 같은 경우는 문법은 DE, DELETE, FROM. 이게 지금 한 문장처럼 따라다니고요. 그다음에 테이블 네임이 들어오게 되고 조건을 걸어주는 웨어절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디가 3번인 아이만 지워라 라고 했을 때는 3번만 지우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디가 3번인 데이터를 지워주세요 라고 해서 실행을 누르게 되면은 예, 1열이 삭제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전체 데이터를 봤을 때 3열이 삭제된 걸볼 수가 있죠. 동일하게 2번을 지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아이디 2번 이런 식으로 지울 수 있고요. 아니면은 조건 자체를 지금 30이니까 뭐 30보다 작은 밸류가 30보다 작은 데이터만 지워라 라는 식으로 조건을 걸어줄 수도 있습니다. 밸류가 29보다 작을 때만 데이터를 지워라 라고 하면은 당연히 2번 열이 지워져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한개 열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또 2번 열이 지워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SQL 문을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네 가지만 있으면은 그 대다수의 쿼리를 다 작성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제 이번에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을 할 거는 그 비글본에 그 샘플 데이터를 하나 작성을 해가지고 그 샘플 데이터를 랜덤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코드를 하나 짜놓고 그 데이터를 DB까지 올리는 과정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나중에 센서 데이터를 받아왔다라고 했을 때그 데이터를 DB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응용을 하실 수 있기 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언어 기반 자체는 Node.js를 가지고 진행을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삭제를 하고요. 예, 방금 전까지 했던 내용이고요. 예, 뭐 인설트 문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셀렉트 문 같은 경우 예시로 갖고 왔고 셀렉트 하고 컬럼 내용 디파트먼트 바이어만 갖고 와라 from SKU 데이터 요 테이블 이름이 SKU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테이블 이름이었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예시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했던 과정들을 이제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거고 실습을 해보시면서 또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요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올리는 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물 자체는 제가 코드를 하나 미리 짜놨습니다. 그래서 mysql .js라고 하는 파일이 준비물이 될 거고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예, 업로드 해드린 거에 가지고 계셔서 이 mysql.js라는 파일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테스트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번 해봤었고요. 이 파일이고요. 예. 재접속을 일단 한번 하고요. 제가 드렸던 요 mysql.js 파일을 예, 요 IGOT라고 하는 폴더 아래에 예, 비글본의 IGOT라고 하는 폴더 아래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바로 넣으실 수 있고요. 들어간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은 예, 코드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죠. 예, 그래서 Node.js에서 MySQL에 접속하는 거는 MySQL이라고 하는 그 모듈을 설치를 해야지만 좀 쉽게 이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억해 주실 거는 이제 MySQL을 가지고 이제 Node.js를 통해서 뭔가 센서 데이터를 얻었을 때
그거를 보내는 명령어 두 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요 코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예, IJOT라고 하는 폴더에 다시 접속을 해야겠네요. IGOT라고 하는 폴더를 먼저 가서요. 예, CD IGOT를 하신 다음에 S. 여기에 npm install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예, MySQL을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GOT 폴더로 꼭 가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IGOT 폴더로 가서 npm install MySQL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깔아주고 그래서 준비를 해놓은 phpMyAdmin으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지금 샘플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예. 요 이제 샘플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는데. 여기서는 지금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네, 센서 데이터라고 하는 테이블을 그대로 다시 만들어서 센서 데이터 ID AI 프라이머리 실행 그다음에 value 플롯 그다음에 타임스탬프 예, 동일하게 만들고 저장을 눌렀습니다. 센서 데이터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예, 그 샘플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아래 센서 데이터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넣을 거고, 예, 방금 이제 진행을 하면서 MySQL 모듈이 다 깔려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될 거는 예, 딱이 부분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호스트 라즈베리 파이에 MySQL이 설치되어 있는 라즈베리 파이에 IP를 적성을 하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게 192.168.0.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스트 MySQL이 설치되어 있는 주소를 0.6으로 했고, 그다음에 유저하고 패스워드를 예, 개별로 설정하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선택하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예, 지금 요 단계, 스키마 단계에 샘플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대로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다른 이름으로 하셨다고 하면 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하셔야 될 분은 이제 쿼리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아까 저희가 마지막에 진행했던 쿼리들 중에서 예, insert into라고 하는 데이터를 집어넣는 명령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생성한 데이터를 DB 쪽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insert into라는 명령을 사용할 거고요. insert into의 부문 자체는 이제 table name, column 이름, 예, 작성해야 될 column 이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value 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요 포맷 자체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쓰셔도 되지만, 요 MySQL이라고 하는 그 모듈에서 다양한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폼 자체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npmjs에서 MySQL을 쳐보면은 예, 이 중에서 저는 요거를 가장 별이 많이 붙어 있는 요거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MySQL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넣는지에 대한 샘플들을 쭉볼 수가 있고요. 예, 이 중에서 제가 택한 방법은 이렇게 지금 셀렉트하는 방법도 볼 수가 있고요. 찾아봐야겠네요. insert. 네, 지금 요 방법으로 제가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쿼리, 그다음에 커넥션 쿼리를 한 다음에 insert into post set 다음에 요 구문을 자동적으로 완성시켜주는 그런 지금 명령을 갖고 있는 거고요. set 다음에 post라고 하는 JSON 형태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네, 그 자동적으로 쿼리 문장 자체를 완성시켜줄 수 있도록 지금 이 모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인서트를 할때 이런 식으로 현재는 저희가 입력할 값은 value밖에 없기 때문에 value 하나만 저희는 지금 작성을 해놓은 거고요. 여기 value 하나만 지금 작성을 해놓은 거고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심포로 구분을 해서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인서트를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밸류 하나만 제가 넣어볼 거고요. 예, 그래서 insert into sample set. 샘플이 아니었죠? 아까 예, sensor data에 넣을 거죠. 그래서 insert into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sensor data로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트 이름, 그다음에 유저 패스워드, 그다음에 선택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 쿼리의 테이블 네임, 요한 다섯 가지 정도를 수정을 하시면은 바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할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장을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네, 완료가 됐고, 인터넷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무선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인터넷 커넥션은 지금 잘 됐고요. 네. 여기서 지금 센서 데이터에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여기서 노드 mysql.js를 실행함으로써 이 구문 자체는 제가 지금 5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쓰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갔다라고 찍혔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 둘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이 5초 정도로 딱딱 맞아떨어지죠.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DB에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셀렉트 문한 번만 더 이제 체크를 해보면은 많이 쓰는 문장이니까요. 셀렉트 컬럼 이름 from 테이블 네임 조건문. 그다음에 인서트 문은 방금 진행을 했던 것처럼 뭐 인서트 인투 그다음에 테이블 이름, 네, 컬럼 이름, 밸류스라고 하는 그 집어넣어야 될 실제 밸류들. 네. 업데이트는 수정을 하기 위한 문장이고요.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셋, 컬럼 이름 다음에 수정해야 될 밸류를 작성을 해주고 조건을 걸어줘서 어떤 문장을 수정할 건지 걸어주시면 되시고 딜리트는 딜리트 프롬이 항상 같이 따라다니고 네, 어떤 테이블에 어떤 조건 하에 있는 데이터를 지울 건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다 끝이 납니다. 데이터가 5초에 한 번씩 계속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지금 그 결과값으로 찍는 거는 그 아이디 번호를 가져와서 그 피드백으로 잘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찍도록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샘플 예제를 활용을 해서 구성을 따라 하시면은 다른 센서 데이터가 왔을 때 DB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까지 구성을 잘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해서 데이터베이스 시간도 다 끝이 났고요. 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